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이무진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 씨의 과제곡 온라인 커버가 화제입니다. 이무진 씨는 오는 17일 오후 6시 신곡 과제곡 음원을 공개하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15일 이무진 씨는 공식 SNS를 통해 과제곡 온라인 커버를 공개했습니다. 커버에는 트렌디한 색감으로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이무진 씨의 일러스트가 담겨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커버 속 이무진 씨는 대학생의 필수 아이템인 에너지 드링크 위에 걸터앉은 채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 과제가 파도처럼 몰아치는 대학생의 심정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야, 저 심정 저도 합니다. 여기에 교수님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와 함께 그걸 진짜 다 해왔어요? 라는 말풍선이 더해져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무진 씨의 신곡 과제곡은 지난 3월 SNS를 통해 공개된 곡으로 이무진 씨가 실제 대학 수업에서 과제로 제출한 곡인데요. 과제를 많이 내주시는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고 재치있게 풀어낸 이 곡은 다음주엔 인간적인 양의 과제를 받았음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등 현실 대학생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가사로 대학생들의 큰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JTBC 유명 가수 전에 티저 콘텐츠로 공개된 과제곡 스페셜 라이브 영상은 조회수 627만 뷰를 기록했으며 이무진 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 나는 이무진이다에 게시된 과제곡 영상 역시 조회수 303만 뷰를 기록하는 등 약 1000만 뷰에 가까운 조회수와 함께 정식 음원 발매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무진 씨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12일 과제곡 타임테이블을 공개하며 정식 발매를 알렸는데요. 지난 13일에는 하고 싶은 말을 이무진 씨에게 털어놓는 이무진이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나무숲 이벤트를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이무진 씨는 오는 17일 오후 6시 과제곡을 발매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가수 이무진 씨와 함께한 일상 다방사 라이브 다섯 번째 프로젝트 음원 라이브 영상 썸머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일상 다방사 라이브는 다방이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20대, 30대 자취생들의 자취 사연을 바탕으로 라이브 음원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야, 생각만 해도 재미있는 가사들이 줄줄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지난달 이무진 씨는 일상 다방사 라이브 시즌1의 마지막 주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무진 씨는 자취생들의 홈캉스 이야기를 음원으로 풀어냈는데요. 음원에 담긴 사연은 지난 2주간 다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응모한 것입니다. 이번 곡은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신나는 멜로디와 가사가 특징이라고 다방 측에서는 설명을 했는데요. 다방 측은 일상 다방사 라이브 영상 공개와 함께 다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홈캉스 BGM 행사 그래도 썸머 플랜은 못 참지 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무진 씨의 라이브 영상을 감상하고 퀴즈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추첨을 통해 BBQ 황금 올리브 치킨 10명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2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40명 등을 제공했습니다. 스테이션 3 다방 사업 마케팅 본부 박성민 이사는 올해는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인해 홈캉스를 선택하는 분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면서 다방 바이 이무진의 썸머 플랜이 홈캉스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함을 선사하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무진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무진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